안녕하세요, 용슬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요 엔진톱의 브레이크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릴 거예요. 이제 요 부분이 브레이크거든요. 엔진톱의 브레이크를 이렇게 치면 작동을 하고, 브레이크를 풀면 날이 이렇게 움직이고, 요거는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치만 이제 요 브레이크가 어떤 원리로 작동이 되느냐, 그거를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뭐 그렇게 크게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그치만 이 엔진톱 사용 시에 가장 중요한 게 브레이크예요. 자동차 운전할 때도 브레이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앞으로 가는 것만큼 중요한 게 서는 거죠. 엔진톱도 사용하면서 그 위급 상황, 위험한 상황, 불안한 상황을 대비해서 이런 브레이크가 존재를 해요. 아셨죠? 자, 이 브레이크는 이제 이렇게 작동되는 원리라는 거는 아세요. 그치만 어떻게 생겼을까? 이 브레이크가 어떻게 생겼고 어떤 움직임으로 인해서 날이 돌지 않게 하는 걸까? 그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이 커버를 분리를 해야 되거든요. 커버를 분리를 하시려면은 브레이크가 풀린 상태에서, 아셨죠? 브레이크가 풀려져 있는 상태에서 커버를 분리하셔야 돼요. 브레이크가 이렇게 걸려 있는 상태에서는 커버 분리가 잘안 돼요. 잘안 되고 부품이 손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브레이크가 풀려 있는지 확인하시고 요 커버를 분리를 합니다. 이렇게 커버가 분리가 됐어요. 자, 그러면 커버 분리한 상태에서도 브레이크가 작동을 할까? 브레이크가 작동을 안 하죠. 그쵸? 브레이크가 작동을 안 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 브레이크 작동 레버 있죠? 이 브레이크 작동 레버의 요 부분이 이제 브레이크를 걸고 멈추게 해주는 거예요. 걸고 풀고를 해줘요. 그러면 이 브레이크의 작동은 뭐가 하느냐? 요 커버. 이 커버 속 안에 있어요. 커버 속 안에. 자, 요렇게 보시면 좀 어두워서. 자, 요렇게 보시면 이 커버 속 안에 여기 무슨 철 밴드 같은 거 있어요. 밴드. 요거. 이 밴드가 요날 돌려주는 요거. 요 부분이 클러치거든요. 이 클러치 커버. 클러치 커버를 얘가 꽉 잡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날이 회전을 해요. 날이. 자, 날이 이렇게 회전을 하는데 요 클러치가 돌면은 날도 같이 돌죠. 이렇게. 이렇게. 근데 이 클러치가 안 돌면 날도 회전을 안 해요. 그쵸? 날이 이렇게 밀고 당기고 해도 회전을 안 해요. 근데 요 클러치 커버가 같이 돌아야지만 날이 회전을 해요. 이 브레이크가 이렇게 작동을 하면 얘를 꽉 물어주는 거예요. 요 커버에 이 밴드가 꽉 물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한번 걸어볼까요? 요렇게. 지금 브레이크가 걸린 거예요. 이 밴드가 지금, 밴드가 요게 이렇게 오므라들었죠? 이렇게 오므라들었죠? 자, 다시. 요거 한번 브레이크가 잠겨버리면은 다시 풀기가 굉장히 좀 힘들어요.
요렇게 원래 브레이크로 푸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 도구가 없다면 지금 풀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렇게 그냥 막 테스트하지는 마세요. 저는 지금 보여드리려고 했으니까. 자, 요 타원을 봐보세요. 이제 요게 브레이크거든요. 이제 브레이크 밴드인데 이 밴드가 지금 요렇게 요틀 가장 바깥쪽으로 싹 자리를 했죠. 브레이크가 잡히면 요렇게 안으로 지금 착 오므라들었죠. 착 이게 착 오므라들면서 요 클러치 커버. 자, 여기 보이는 요거. 요 원형 커버 요거를 딱 잡는 거예요. 딱 잡아주니까 이제 회전을 못 하는 거죠. 그렇게 브레이크가 작동이 되는 겁니다. 자. 또안 풀려. 자, 여러분. 브레이크가 어떤 원리로 작동되는지 아셨죠? 자, 요 엔진톱에 요 브레이크 레버 앞으로 밀면은 여기 있는 요 밴드가 클러치 아우터를 꽉 잡아주는 거예요. 꽉 잡아서 돌지 않게. 그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브레이크가 작동이 돼요, 원리가. 자, 여기에는 이제 기왕이면 어차피 사용하시다 보면 오일 같은 게다 묻기는 해요. 근데 굳이 뭐 구리스칠 이런 거는 하지 마세요. 말 그대로 브레이크에다가 구리스칠 하면 브레이크 밀리겠죠? 미끄러지니까. 굳이 하실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작동하면서 이 체인날, 윤활, 오일이 묻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기름칠을 해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소하지만 알아두면 좋은 정보예요. 요렇게 엔진톱에는 브레이크가 있고, 브레이크가 이런 식으로 작동이 된다라는 거. 요런 거 한번 알고 계시면 나중에 이제 자가 정비할 때도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내가 갖고 있는 내 기계에 대해서 내가 조금이나마 더 정보를 많이 알고 있어야 얘랑 친구가 되기가 더 좋은 거죠. 그렇죠. 다루기도 좋고, 나중에 얘가 어디가 아프대, 어디가 고장이 나가지고 아프대, 그러면 그거를 원인을 유추하기가 더 좋은 거예요. 하나라도 더 정보를 많이 안다면. 앞으로도 계속 이 엔진톱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기계 공구들을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많이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자, 다음번에도 더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